많이 MZ들을 위해서 정말 노력하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사실 MZ 세대들이 뭐 많이 간다는 데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는 약간 찾지 못했거든요. 힙한 장소를. 그쵸, 시장 아니었어요? 거의. 어? 여긴가요? 뭐야? 설마! 별다방? 거기도 약간 특이한 금성 전파사 뭐 이런 말 써있죠, 그렇죠? 네, 조금 네. 이쪽에 이제 볼만하겠어요. 대박! 아, 가봐, 가서 가봅시다. 가자. 어떻게 생긴지 네. 너무 궁금해. 너무 궁금해. 너무 말이가 안 나와서. 진짜 약간 일부러 옛날 모습을 구현해놔서 앤티크한 되게 신문물 같은 느낌. 근데 LED가 미디어아트죠. 우와 예쁘네요. 근데 금성 전파산 말 이해했죠? 그 집이요. 금성이 뭔줄 알아요? 금성? 금성이 아까 우리 골든스타 골든스타 아니요 이제 현재 그 LG그룹의 원래 회사예요. 어머 정말? 몰랐어요. 원래 럭키금성이라는 회사였는데 LG트윈스라는 야구팀이 90년대 때 창단돼서 우승을 했거든요.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구팀 때문에 기업 이름을 LG. 어머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 스포츠 마케팅을 타고 성공한 사람. 아,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약간 여기다 알고. 추억도 돋아나는 거고. 그리고 젊은 친구들은 여기서 포토스팟 하면 되겠다. 그렇지, 그렇지. 핫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어. 나의 추억이 이제 여러분의 사진 재료가 되는 거죠. 와, 그렇죠. 정말 밖에서는 볼 때, 이제 입구 볼 때 이렇게 상상도 안 했어요. 이게 들어가면 어떤 모습일까 너무 놀랐어요. 저거 돌려본 적 없지. 나 어렸을 때 저 테레비로 쭈쭈쭈 아빠가 9번 트럭 11번 쭈쭈쭈. 저거 전자레인지 아니에요? TV라고 이거? 너무 신기하다. Hi guys, welcome. Let's go. 나가요. 위. 사람 많으니까. 약간 놀이공원 같은 오는 느낌. 놀이공원. 좋아. Oh my god. 와, 잠깐만 이게 위에 나무로 돼 있어, 그렇죠? 우와, 그렇네요. 와, 약간 뭔가 큰 수많은 이런 데가 많아요. 맞아, 공장 같은 생각 하고 있었어요. 약간 공장 같이 생긴 새롭게 약간 사업. 네, 근데 옛날 감성 그대로 살려서 뭐 딱히 많이 안 바꾸고 너무 좋죠. 그렇지. 여기 젊은 친구 너무 좋아. 커피 마시면서 얘기합시다. 네, 마시죠. 오빠가 사시는 거죠? 재밌대요. 진짜 좋죠? 너무 좋은데요? 오늘 우리 시즌3의 축하를 아무 데서나 할 수는 없잖아. 내가 우리 수빈과 안젤리나랑 이렇게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다. 우리가 이렇게 관객들을 모시고 시사회 하는 것 같아요. 첫 회를 보여주기 위해서. 잠깐만, 지금 이 말이 공간의 어떤 비밀을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뭐야? 뭔데? 나? 나 모르는데? 뭐예요? 아, 여기가 원래 어떤 공간이었어요. 아, 그래요? 뭐 했던 데가 있어요? 맞죠? 순간 안아? 막 좀 당황했는데 약간 근데 무대였을 것 같아. 무대? 관객석 같고. 맞아요. 수빈이 정확한 얘기를 한 거야. 뭐야, 뭔데? 얘가 옛날에 지금 60년대 때 극장이었던 거야. 아, 진짜? 극장터로 쓰다가 사실상 이제 그냥 우리 막 너무 많이 바뀌었으니까 버려졌다가 새롭게 그 극장의 공간의 모양을 그대로 놔두면서 카페로 바꾼 거야. 대박이다. 그러니까 구조가 저쪽에서 저기 염사기 네. 우리 막 영화 볼 때 그러네요. 레이저 사진이네요. 그게 지금 화면인 거고 옛날에는 이제 사람들이 여기에 막막하게 앉아가지고 영화를 딱 봤다. 이렇던 공간을 지금 이렇게 이제 그럼 약간 영화 보는 극장이었어요? 약간 그죠 영국 약간 영국 그거 하는 거 아니고 아, 한국 사람한테는 극장 하면 그냥 바로 영화 보는 극장이었어요. 러시아는 이제 그런 뭐 오케스트라나 이런 워낙 발달한 나라라면 우린 사실은 뭐 일제강점기 거치고 그치. 해방의 전쟁 거치고 있으니까 나라가 되게 어려웠다고요. 근데 일제강점기 때부터 영화가 소개가 되고 원래 극장들은 주로 이제 저쪽 종로나 명동, 그러니까 사대문 안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벌어졌는데 이쪽에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일제강점기 때도 하나하나 극장이 만들어지고 특히 이제 해방이 된 다음에 대한민국 들어서서 동대문구 일대 극장들이 많이 들어서게 돼요. 그 당시에 만들어졌었던 극장터가 다행히 이렇게
보존되어 있어서. 그럼 약간 옹부지신의 정신을 살린 그렇죠. 시그니처네, 거의. 그렇죠. 극장의 시그니처. 예. 사실 저도 옛날에 그 문화생활 했던 데가 요 근처에 동일극장이라는 지금은 없어졌는데 거기 가서 인디아나 존스 2라고 최근에 인디아나 존스 2로 나오잖아요. 그거를 제가 처음 우리 아버지 학교 갔다. 아, 나 그때 생각이 너무 나네. 그러면 진짜 옛날 분들은 여기 오셔서 뭔가 추억을 소환하고 젊은 친구들은 뭔가 옛날에 이랬구나 하면서 힙하게 막 사진도 그치, 찍고 놀 수 있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네. 그러니까. 아니, 궁금한 게 인디아나 존스 뭐 이런 거 보셨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 티켓값은 좀 어땠어요? 아니, 그러네요. 제가 어렸을 때 티켓값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고 요 극장이 만들어져서 한참 화랑이 돼서 한 1950년대 때 기준으로 따지게 되면 티켓값이 250원에서 300원 정도였대요. 근데 그 당시에 250원이면 엄청 비싼 거 엄청 비싸죠. 그때 뭐 짜장면 한 그릇에 10원 이럴 때 그만큼 티켓값이 사실 비쌌고 극장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싼 값에 들어올 수 있는 건 아니었는데 근데 이제 아까도 말했듯이 한국 사람들한테 그 당시엔 극장, 당구장, 다방 커피숍 3개밖에 없었어요. 아, 놀 수 있는 공간이?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뭔가를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은 정말 영화 보는 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값이 비싸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보던 모아서 날 잡아가지고 오는구나. 약간 이제 그 좀 문제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몰래 이렇게 들어오는 애들 안 사고 이렇게 특근 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 극장마다 쉽게 말하면 이제 몰래 무단으로 들어오는 사람들 이렇게 막으려는 좀 이런 경비원 같은 사람들 딱 서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티켓 다 검사하고 들어오면 안 돼? 그냥 꼬마이들 꺼져 티켓 없는 사람 티켓 사 이러면서 관리됐다. 아날로그 시대였나? 처음 나왔을 때 너무 대박이다. 우리는 지금 상상할 수도 없는데 그치?